건강에 대한 고민을 음식으로 해결하는 시간. 상자 속에 담긴 상상초월 건강해법의 정체는 약이 되는 박상자.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이 36.1도까지 올라서 7월 초 기온으로는 8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하기 힘든 한여름 쾌악 끝에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름이라서 땀을 흘려가지고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아요. 몸이 축축 처지고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여름철만 되면 핑핑 이 어지럼증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주치 박민기 한의사. 과연 한의사가 추천하는 어지럼증 완화에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 안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심각. 굳게 닫혔던 밥상자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오늘의 식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호박인가요? 이게 여름철 어지럼증 잡아주는 식재료인 여주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쏙 닮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가 당뇨에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요, 어지럼증에 좋다는 건 금시초문. 여주는 동의보감에서도 찬 성질을 지닌 식재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신체의 열을 내려서 더위를 물리치게 하고 탈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탈수 증상으로부터 유발되는 어지럼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망이는 없었다. 어지럼증 잡아주는 특급 도깨비 방망이 여주. 7월 초부터 따기 시작했고요. 9월, 10월? 수확을 하게 되죠. 싱싱한 생여주는 가을까지 맛볼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이 딱 제철이라고 합니다. 좋은 여주 고르는 법은요, 노란빛이 띄지 않은 진녹색이 많고 돌기가 왕성한 게 좋은 여주입니다. 제철 맞은 여주는 그 때깔부터가 다른데요. 싱그럽게 올라와. 와, 예! 수분이 많아요. 속도 꽉 차고 실해 보이는 게 요거요거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셔서 괜찮은데? 아 진짜 먹을만해요. 제가 알기로는 맛있어. 이상 말로는 표현 불가한 맛. 여주는 특유의 그 쓴맛 때문에 생으로 먹었다가 큰 코 다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말린 뒤에 차로 우려 먹거나 즙을 내서 마시는 게 일반적. 하지만 밥상자는 달라야겠죠? 여름철 건강 지켜주는 여주. 맛있게 먹어볼까요? 도깨비 방망이 여주로 순대를 만들어 볼게요. 잠깐! 여주로 순대를 만든다고요? 여주를 가져서요? 그러게요. 우리가 몰랐던 순대의 신세계. 여주 순대. 먼저 여주는 삼동분해서 준비하고요. 여주 속에 있는 씨가 이제 부크루 비타신이나 성분에 의해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씨는 제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칼집을 내서 씨는 쏙 빼고 과육은 소금물에 푹 담궈줍니다.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옅은 소금물에 한번 가볍게 데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주의 속을 채워줄 차례. 양파와 버섯을 잘게 썬 뒤 다진 돼지고기와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때 돼지고기로 속을 채우는 이유는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돼지고기는 열을 내려주고 기력을 돋워주는 효능이 있어 여주와는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죠. 이렇게 해서 7분간 쪄줄 거예요. 단단했던 여주 과육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쪄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돋는데요. 입으로 한번 놀라고 맛으로 또 한번 감탄하는 영양만점 여주순대 완성. 한국사람 밥상에 밥도 빠질 수 없죠. 여주순대와 찰떡궁합인 여주영양밥도 만들어봅니다. 먼저 냄비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서 밥으로 만들면 훨씬 씁쓸한 맛도 제거가 되고 풍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엉, 배추, 불린 쌀, 그리고 감칠맛 담당 다시마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끓으면 약불이 줄일 거예요. 불린 쌀과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끓여주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10분간 더 끓여주고요. 그 다음 불을 끈 뒤 5분간 뜸을 들이면 맛도 영양도 이 한 그릇 안에 다 담아냈습니다. 여주 영양밥. 더운 여름에 여주로 건강 챙기세요. 제철 식재료만큼 든든한 보약이 없다죠? 오늘 저녁에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여주 요리 어떠세요? 네,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여주가 여름철 보양재료로 으뜸이라고 합니다. 또 먹는 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올 여름에는 여주를 좀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여주의 특유의 쓴맛 때문에 차나 즙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 각종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로 여주 건강밥상 차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6시 25분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찬 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저녁 내일도 함께해요.